Candy, candy, candy grams. Announcing Jungkook Elementary School EEC Candy Grams. 안녕하십니까? 장국 특수화반 Candy Gram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반 2학기 프로젝트 학습으로 자선활동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선단체에 대해 공부하고 한 개의 자선단체를 정해 모금활동 및 기부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금활동 중에 하나로 하나의 캔디그램을 정했는데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Pick which one you want. This one please. Here you are. Hi, hello to your friend. 태형에게 안녕 다영이가. Write your friend's name and class number. 최재현 5학년 8반. Pick a candy. I take pineapple. Okay. That will be 201. Here you are. Thank you. We'll deliver your note. 우리가 친구에게 이 엽서를 배달해 줄게. 캔디! 최재현! Here you are. Thank you. 캔디그램 하나엔 200원 있고 모아진 돈에 Animal Rescue Korea라는 자선단체에 기부됩니다. All money from candygrams will go to help dogs or cats through Animal Rescue Korea. 몇몇의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귀여운 애완동물들을 키우다가 힘들어지면 애완견 보호소나 거리에 버리곤 해요. 애완견 보호소에 들어온 애완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애완견들은 10일간 보살핌을 받다가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주사를 맞고 병원이 잠에 빠져듭니다. Animal Rescue Korea는 동물들을 구조하고 버려진 동물들이 입양되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대다수의 애완동물들은 아프거나 다친 경우가 많습니다. 제 뼈가 부러져서 치료하는데 8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애니멀 레스큐 코리아는 제외를 치료하는데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암스트롱은 걷지 못합니다. 암스트롱에게는 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루에는 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유니의 다리는 부러졌습니다. 유니의 다리를 고치려면 43만 원이 필요합니다. 미니는 너무 아파서 치료하는데 2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애니멀 레스큐 코리아는 50만 원을 모았습니다. 여러분이 캔디그램에 사시면 이러한 불쌍한 동물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캔디그램을 사서 친구들에게 엽서를 쓰면 우리가 서탕을 붙여서 친구의 반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특성화 반에서 캔디그램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10일 동안 학교 정문 앞에서 팔 것입니다. 매주 아침 8시 20분부터 8시 40분까지이고 캔디그램은 하나에 200원입니다. 하나에 200원 정말 싸죠? 캔디그램을 사시면 불쌍한 동물들도 도울 수 있고 친구나 선생님께 할 말에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Thank you!